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한때 애물단지 신세였던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마이스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박람회장 활용이 활발합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화려한 비고쇼가 여수밤바다를 수놓습니다. 관람객들은 불과 물이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멀티미디어 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해 여수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350만 명.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지면서 재개장을 한 4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박람회장 임대 문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임대 규정과 그 기준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매장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을 넓혀가지고요.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는 임대 문의도 한 두세 배 정도 늘은 상태고. 국가시설도 속속 들어섭니다. 자연재해 체험장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태풍해일 관측기관인 국립해양기상과학원이 2020년 완공됩니다. 이곳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관광과 회의가 결합된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또 국제 와이즈맨 세계대회 등 마이스 행사 900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람회 재단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국제적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부 선투자금 3,800억 원은 박람회장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